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2023년 가을학기 명문대 신입생 정시지원 입시 결과가 줄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 입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수 학생들 간의 명문대 입학 경쟁이 치열했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최고 공대로 불리는 MIT에는 올 가을학기 모두 2만 6,914명이 지원해서 4.7%에 해당하는 1,259명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MIT의 경우 2022년 가을학기보다 지원자가 20% 줄었습니다. 대학 측이 올 가을학기 입시에서 SAT와 ACT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MIT의 합격생들은 50개 주를 모두 커버하며 유학생 합격자들은 한국을 비롯해서 63개국의 출신이었습니다. 존 홉킨스 대에는 모두 38,200명이 지원해서 6%에 해당하는 2,4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레귤러 디시전 합격자는 1,59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레귤러 디시전 합격자는 87개국을 커버하면서 유학생 합격자는 전 세계 39개국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데임 대회는 모두 28,351명이 지원해서 3,399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11.6%입니다. 조기 전형인 Restrictive Early Action에서 1,701명이 합격을 했고 Regular Decision에는 1,698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 가을학기 합격률은 학교 사상 최저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격자들은 50개 주를 모두 커버합니다. Williams College에는 모두 11,462명이 지원해서 10%인 1,14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Amherst College에는 12,700명이 원서를 제출했고 9%에 해당하는 1,143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Swarthmore College에는 14,287명이 지원해서 7%인 약 1,000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Swarthmore는 합격생 중에 415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Bowdoin College는 16,966명이 지원해서 8%인 85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USC는 81,000명이 지원해서 약 8,000명이 합격했고 역대 최저인 9.9%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USC는 올 가을학기에 처음으로 조기 전형인 Early Action 제도를 시행을 했고 Early Action에만 4만 명 이상이 몰려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UC도 예상 밖 결과가 많았습니다. UC를 Safety School로 여기고 원서를 제출한 많은 한인 학생들이 일부 캠퍼스로부터 불합격이나 웨일리스트 통보를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UC대학 중 탑티어인 UCLA의 경우 몇몇 고등학교 발리딕토리언이 불합격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겸손해집니다. 미국 대학 입시는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이맘때 꼭 회자가 됩니다. 드림스쿨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고 고개를 떨구는 학생들이 있지만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의 대부분은 UC를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하버드, MIT가 명문인 건 맞지만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를 뽑아준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